해발 2000m에 위치한 누아라 엘리아, 빛의 도시란 뜻이다. 이곳엔 드넓은 차밭과 차 공장들이 많은데 길에서 타밀 여인들을 만났다. 이들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영국에 의해 강제로 이곳에 온 인도 민족이다. 표정들은 밝지만 여인들은 이곳에서 오직 찻잎만을 따며 일생을 보낸다고 한다. 우리가 즐기는 홍차엔 이들의 노고가 들어있다. 이들은 아직도 인도어를 쓰기에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열심히 찻잎 따는 요령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새순만을 딴다고 한다. 차의 제조 과정을 보여주는 공장을 찾았다. 찻잎들은 이곳으로 옮겨져 건조 과정을 거친 후 기계로 으깨지는데 이 과정에서 차 고유의 성분이 공기와 결합돼 특유의 색과 향이 만들어진다. 끝으로 건조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홍차가 완성된다. 찻잎의 종류와 공정 과정에 따라 10여 종의 차가 생산되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영국 여왕이 즐겨 마신다는 차로 사용하는 부분부터가 다르다고 한다. This is a very special tea we are calling silver tips. This tea is making this part. We are getting only the tip, the top of the part. This is a manual process. They separate by hand. And this is a natural process. We are put into sunshine to dry. Just sun-dried without any machines. 이곳에선 20여 종의 다양한 차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차를 즐기는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It's a very good tea, this one. The better than we get in Switzerland. 이곳은 홍차의 대명사인 립톤티의 생산지이기도 하다. 이를 기념하는 립톤 시트가 있다. 영국의 립톤경이 우연히 이곳에 들렀다가 차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상품화했다고 한다. 이곳의 비옥한 흙과 맑은 물이 빚어낸 차는 립톤경의 노력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게 됐다. 나는 이곳에서 잠시 립톤 차를 마시며 느긋한 시간을 보낸다.